라그야. 첫 카드 이렇게 나오면 대체 뭐 집어야돼? 아크크 영층 라그에 혹해서 전재산 다 박은 흑우 업제! 업제! 업... 그런 흑우가... 있으려고... 돌려치기... 날먹 실패... 돌차 개인기 미라손 열반 뒤처리 물음표 카드 다마루 저지 22댐 현실지배 월눈 관절 부수기 순무 재생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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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신 교훈 교훈 개인기 오독 개인기 교훈각인가? 모독각인가?
룬피 개인기. 아찔한데. 전계단 저제 급소 흑소맨 특별한 유물 라그까지 넣으면 진짜 개인기 아무것도 못하겠네. 룬피니까 모두 킬 갖고 오려면은 돌차에서 딜카드 넣어야 되는데. 안 나올 확률이 더 높은데? 내장이니까 50% 좀 안 되네. 쓰면 5코스트, 6코스트 아닌가? 100%인가? 코스트 나와서 100% 맞네. 사색은 좋은데 왜 대기랑 안 맞게 나오냐. 룬피 사색 핸드 겁나 터질 건데. 그래도 일단
아이고 이런. 고요함 신성 모독 모독 두 장 넣으면 개세겠다. 드루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땡기지? 이게 엘리트가 넣네. 180딜 쳐먹어. 육체 수연 대결. 대결 말고 적어줘. 미갈김, 아짐석, 주판. 180 조개와 석. 조개와 석 있으면 이제 조금 더 빨리 신성 모독할 수 있다. 패스트 모독 빌드. 쉽고 빠른 모독. 아, 왜 또 와, 일단 모자라네. 돌아피겠다. 개노산 게임 개사람. 텅스텐 사색 부복 정권 수양.
드로우를 챙겨야 될 것 같은데. 강섬. 와, 마음에 오세요. 꼽네, 이거. 와, 버퍼특 1댄 막음. 진짜, 어떻게 저렇게 1댄만 막냐, 진짜. 개 신기하네. 그러면 텅스텐은 매턴 버퍼 주는 잔유물이네. 드로우가 좀 더 있어야 되는데 드로우가 없어. 지배 사색이랑 지배랑 돌차랑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은데. 미라손도 있고. 그럼 이제 드로우만 좀 챙기면 될 것 같은데. 뽀뽀뽀뽀뽕님 2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 저거 안 맞아야 발동이 되던가? 조개와 석으로 전투 신성모독 막으려면은 맞으면 안 되지. 버퍼가 빠지면 안 되지. 위처리. 아니 이거는 모독 버리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안 그래도 룬피라서 거슬렸는데 잘 됐네. 펜촉 좋고. 포탈 이벤트 재발상 제조. 조짐. 또 1대 막는다. 송해를 보시겠습니까? 저거 개인기 돌차 1코스트.
아니, 저기다가 개인기 쓰는 거 너무 꼬운데. 다음 턴이 너무 답이 없네. 소환 패턴만 좀 덜 떴으면은 죽었어. 아니, 이거 추락해서 신성 모독만 안 잃어버렸어도 잡는 건데. 거제선 추락. 이걸 펜촉 기도 요행 흑소매. 안가롭게 기도나 하고 있을 텐데 드루 주문. 드루 좀 못 챙기나? 드루만 챙기면 주판으로 방어도 챙길 수 있는데. 증신수양이 나와야 돼. 퍼즐. 퍼즐은 드루가 맞나? 그리고 진노 카드가 더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카드 한 장이라서 너무 힘들다. 연주. 천천순수. 능숙? 능숙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결국에 순수도 안 나왔네. 물음표 카드까지 있는데. 이거
차색이랑 지배까지는 괜찮은데 숭배. 드로우가 없는 건데. 근데 딜이 그만큼 늘어나면 드로우가 덜 필요한 건 맞잖아. 슬라임 멈춰. 지배 숭배. 지금 진노카드 없는 게 문제니까. 뭐야? 발두배 안 하면 딜이 약한 화천은 사실 최약체가 아니었을까? 발두배. 아예 평창 맹렬 후원 감사합니다. 아이 드로우 너무한 거 아니야? 팽이 마요 하나 더? 이마요 해야 될 것 같은데 방어도가 워낙 없어가지고. 하여 숨 나와. 아, 이걸 펜촉을 아, 둘 중에 하나만 나오지. 둘 중에 하나만 나와도 막는다. 달팽이 패턴 개그새하다 진짜. 펜촉 한 타이밍 넣는 거. 일단 달팽이는 잡은 것 같은데. 없네 진짜 달팽이. 눈 피라미드 못 참겠어.
얼른 참기, 버스 준비 참기. 얼른 참기가 더 쉽죠. 족쇄! 죽었는데? 아, 죽었네. 개인기로 일체력 때리기, 버스 버퍼로 일대 막기. 텅스텐. 아니 왜 아직도 1패야. 정말 힘들다. 아까 벌써 파충류 주술사한테 죽었어. 이미 죽은 와처입니다. 답이 없네. 학습이라도 쓸까? 심장 잡을 방법이 어족 쓰면은 어떻게 될란가? 제발 멈춰. 아깝다. 펜촉.
위장 크림. 마음의 오사 더 나오네. 수집 장법. 근데 결국에 두 판으로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장법은 도움 될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고민되네. 심장 너무 다 뽑는데. 장법 강화 안 돼 있어도 충분히 약화 걸 수 있을 것 같은데. 심지어 강화가 됐네. 포션. 버퍼가 그럼 그렇지. 일단 장법은 충분히 걸었고. 82개? 강림하고 나서 방송 쓰는 게 낫겠지. 인공물 못 풀면 저지 가져오는 게 제일 나은가? 강성 가져오는 게 제일 낫겠지. 에, 웬만하면 작은 거 가지고. 장법 써도 되고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아니 장법이란다. 어둠의 적수. 이 정도면 잡았다. 어둠의 적수에도 있으니까 연타 막을 수 있고. 지금 어둠의 적수 쓰면 자살 가능. 지금 쓰면 힘 플러스 11 되나? 아 사색 안 잡혔네 미친. 충류 주술사한테 죽었는데 창방은 왜 이렇게 쉽게 깨지? 역시 파충류 주술사.
아충류 주술사. 완납 못했어, 달팽이 때문에. 달팽이 색이. 하, 달팽이 금마 때문에. 클리어함.